이마는 적당한 사각 이마입니다. 사회성도 좋고 결혼운도 무난한 이마입니다. 단, 이성운이 너무 강한 관상이기 때문에 늦게 결혼을 해야 합니다. 서른 중반 이후로 결혼을 하면 결혼운이 평탄하고 무난합니다. 하지만 항상 여자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성운이 너무 강하여 그렇습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진하고 길어서 인복과 재복이 좋은 눈썹이고 코는 길고 수려하여 직업운이 좋은 관상입니다. 배인혁은 눈썹과 코가 직업운이 좋은 관상이라서 평생 직업 걱정 안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운명입니다. 눈은 학눈에 속하여 추진력과 관찰력이 좋은 눈이고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인중은 화계인중과 우물인중의 복합상이라서 예능 기질이 뛰어나고 감각이 좋은 인중입니다. 우물인중의 특징은 이성운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서 결혼운이 좋지만 이성운이 강하여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은 아래 위로 적당하여 사회성과 인복이 좋은 입술이고 턱은 갸름하여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만 40대와 50대에는 사람 조심해야 하고 사건 사고와 사기 조심을 해야 합니다. 볼에는 웃을 때 미세한 보조개가 있어서 사교성이 좋고 붙임성이 좋은 상입니다. 광대는 냉철하고 꼼꼼한 상이고 귀는 뒤집힌 만두 귀입니다. 큰 뒤집힌 만두 귀이면 돈을 쓸어 담는 상에 속하는데 작은 뒤집힌 만두 귀라서 재복에 한계가 있는 귀입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배인혁은 안 좋은 시기가 40대와 50대입니다. 항상 저축을 생활화해야 하고 근검, 절약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뒤집힌 귀는 씀씀이가 엄청 큽니다. 웬만한 사람이 작은 뒤집힌 귀를 지니고 있으면 폐가 망신합니다. 하지만 배인혁은 직업운이 좋은 운명이라서 폐가 망신할 일은 없지만 자기 뜻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는 상은 아닙니다. 직업운이 좋아서 무난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지 허벌나게 좋은 재복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20대 30대에 최대한 돈을 많이 모아서 중년운을 대비해야 합니다. 중년운이 잘 안 풀리는 운명이라서 중년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 비우고 자기 분수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복이 좋은 관상이기 때문에 현모양처를 만날 것입니다. 결혼 후에는 항상 와이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 말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이 무난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귀가 작아서 고집이 엄청 강하여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중년에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구름에 달 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